인간문화재가 펼치는 판소리 공연을 지켜보며 모국에 대한 열정과 한인이라는 자긍심을 돌아보는 한인 경제인들. 한국과 미국을 잇는 한인 경제인 단체 세계 한인무역협회 회원들이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펼쳤습니다. 경기가 조금 침체된 그러한 그 상황이었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활기차게 전체적인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우리 무역의 날 60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이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던 이런 나라가 1조 이상의 무역 강국으로 발전했다는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. 이날 행사에서 세계 한인 무역협회원들은 LA가 보유한 지리적 장점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미 간 무역 증진에 나설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. LA가 그 시장이 크기 때문에 무역이 엄청 활성화가 돼 있고요. 또 이제 우리 LA지에 이제 우리 회원들이 그것도 이사들이 월독타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비즈니스를 많이 활성화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. 월드옥타에 그 한국 중소기업인들을 그 해외에 무역 진행을 갖다 위한 그 길을 갖다 도와주는데 저희가 6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이렇게 한 일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의미도 있고. 미셸 박 스틸 영김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은 한미 간 무역 증진에 노력하고 있는 한인 무역인들을 위해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. 24대 회장단은 새롭고 희망찬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고 차세대 무역스쿨 등 지회가 이어가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. LAC가 우리 그 전 미국의 에코노믹 허브가 됐는데 우리 한인 상공인들이 60년 동안 이제 옥타가 생기고 난 이후로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한인타운, 우리 자랑스러운 코리아타운을 만드는데 큰 영향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. 세계 한인무역협회는 전 세계 67개 국가에 7천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재외동포 경제인 단체입니다. 협회는 앞으로도 미래의 대한민국 경제주역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모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.